가계 부채의 시한폭탄인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다. 뭐 집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데, 확실한 건 결국 적지 않은 인원들이 이제 폭탄이 돼서 터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역대 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뉴스를 봐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요새 빚없는 사람이 어딨나? 뭐다 빚지고 사는 거지 뭐. 뭐 그래도 살아가잖아. 뭐 그래도 맛집 보면 사람들 줄서 있고, 해외여행 무지하게 많이 간다고 얘기하고, 호텔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텔 뷔페 가격을 몇만 원더 올려도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서 아예 죽겠다고 호텔업계에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소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냐라고 이제 물을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극과 극이다라는 겁니다. 양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빚쟁이들은 저 아래에서 그냥 숨죽이고 사는 거고,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더 이제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도 막 들죠. 저도 저희 집 주변에 이제 동네를 다니잖아요. 썰렁합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거리는 이들도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옛날처럼요, 술을 가음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더라고요. 술안 먹고 그냥 무알콜 맥주 마시고, 아니면 제로 콜라 한캔 마시고, 그냥 그걸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참 살아가는 삶이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다중채무자 450만 명 중에서 과연 몇만 명이, 몇십만, 몇백만 명이 몰락하고 무너질지 알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좀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은 각자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뭐 그런 거 얘기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이래저래 잘 궁리를 해야죠. 좀 신경 써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많은 이제 염려들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건, 대한민국의 정부가 저렇게 빚을 많이 낼 정도로 도대체 금융당국이 뭘 했냐라는 겁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빚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자기 때안 터지면 된다라고 하고 개수작질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왜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안 올렸냐라는 겁니다. 왜 계속 대출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장했냐라는 생각도 들죠. 망해야 될 이들은 망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양부양 있잖아요. 살릴 이들과 죽일 이들을 그냥 범벅이 되게 내버려 두고 그냥 끌고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특히나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5억, 7억, 8억씩 해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쌍욕을 들어먹어도 하나도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때 전세계 자금 대출을 그렇게 엄청나게 해준 탓에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집값이 3배, 4배, 5배 오르고 청년들이 전세사기 당하고, 사실상 출산율이 저렇게 저하된 건 문재인 때 제일 극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윤석열을 낳은 것도 문재인이고, 문재인 때그 의석수를 그렇게 많이 몰아줬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나 개선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헤쳐먹기 바빴죠.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의 저 가계부채 시한폭탄 다중채무자 450만인지 600만인지, 저들이 저렇게 살아온 건뭐 저들 개개인의 잘못도 있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봅니다. 저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들이 시한폭탄이 다 터지면요, 이제 나라가 리셋이 되는 거죠. 우리는 1997년 IMF 때 한번 겪었고, 리만 때도 겪었고,
또 이번에 또 겪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큰저세 차, 세 번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때 1997년 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군대 간다 그러고 휴학 간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좋은 이유로 사라진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유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라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참 서글펐죠. 나라 전체가 지옥 같았습니다. 살벌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참 무서웠던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더 삭막해지는 거죠. 우리만 그랬나?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혹독한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제일 이제 위기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들이 도둑을 잡고 사기꾼들을 잡고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 해먹을 국리만 하고 서민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인생을 개판살아서 빚지고 그렇게 사는 거다. 채무자인데 빚을 안 갚으면 네가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빚 갚아야죠.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게끔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나 몰라라고 나 버리고 이번 생 망했다 이지랄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해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몰라라고 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지옥까지 내려가 있을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사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궁리해야 됩니다.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고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지내면요.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고, 개판되는 거고, 정말 정말 이제 알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이 왜 모양인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답답해하고 신세한탄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을 가지고 빚도 차근차근 정리해서 갚아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대처해 나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대살이 실행되고 이래저래 이제 감당 못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DSR 70% 넘는 차주가 279만 명이랍니다. 279만 명. DSR 100%가 넘어가는 사람이 162만 명. 70% 넘어가는 사람이 117만 명. 280만 명이 그냥 스트레스 대살이 넘어가는 70%가 넘어가는 사실상 사안 능력이 한계에 찬 이들인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